크리스마스인데 산타한테 뭘 받고 싶네요? 저... 아... 여러분! 어린이들은 잠시 퇴장해주세요. 퇴장해주세요. 그 뭐냐 8세 미만 친구들은 잠깐 코어 잡아봐요.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없어요. 맞아요. 저는 이 현상이 되게 어릴 때 깨졌는데 언제부터 알았어 산타 없다는 거? 제가 원래 잠을 되게 늦게 자요. 아 진짜로?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자는 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자는 척을 안 하면 제가 늦게 자면 부모님이 맨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빨리 자야지 라고 하셔가지고 부모님 발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바로 자는 척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나는 보게 된 거지 그 상황을. 실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아빠가 선물을 가져왔잖아. 근데 웃긴 거는 아 대박.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. 그 옛날에 이런 말 해야 되나? 그 게임기 있잖아요. 그 얘기하는 거. 아 오케이 알아. 제가 그게 너무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. 근데 제 아빠한테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. 근데 뭔가 아빠가 되게 큰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신을 뜨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선물을 탁자에 두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. 맞아 맞아. 그래서 되게 막 밤을 새다가 그 다음날 풀어봤는데 제가 갖고 싶다고 한 거예요. 근데 엄마가 옆에서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갔네? 라고 하는 거예요. 이미 다 봤는데. 네 그래가지고 저는 빠르게 그 환상 깨졌어요 여러분.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없어요. 난 진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믿었어요. 애기들 미안해요.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믿었어요. 아가들 미안해요. 언니가 말하는 건 듣지 말아요. 동심파괴